기억하느냐, 폭주한 신수가 친구와 가족을 집어삼켰던 날, 그들의 비명소리를. 너희의 간절한 기도는 어디로 향하더냐. 마족에게 유린당한 여신, 나무 따위로 전락한 창조주. 대체 누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느냐. 우둔한 인간 따위의 목소리를. 헛된 믿음을 따라왔으니 절망을 느껴라. 수준에 걸맞는 꾀를 부리는구나. 소용없다. 내가 너희에게 선사했다. 더 바랄 게 없는 세계. 너희의 피로 이룩할 완전한 세계. 에피소드 14. 혼돈의 재림. 개벽을 맞이하여.